광주형 일자리는 지지한다. 하지만 현대차 광주공장 투자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 지역 노동계가 내린 결론입니다. 최저임금에 허덕이 하려는 광주시의 투자협상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지점은 평균 임금 수준입니다. 광주시가 발주한 용역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평균 임금 수준을 4천만 원 정도로 산정했지만 광주시와 현대차 간 협상안에는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잔업수당, 뭔 수당 해갖고 3천만 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진짜 우리가 노동을 더 8시간 말고 더 노동을 해야만 그 임금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해서 평균 초임 연봉을 3천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 입장을 계속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계가 갖고 있는 그런 의견들 더욱 진지하게 우리들 경청을 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또 현대차에도 전달할 계획이고. 이 노동계의 이번 불참 결정은 그동안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시는 위기의 책임과 시선을 노동계로 돌리지 말고 현실 타개의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한 데다 현대차도 투자 지연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좌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